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 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 촉진비 등을 받아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 리테일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2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GS 리테일 측은 협력사와 회사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 유통 가맹 사업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